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의 임금들, 종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시청자 한 분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역사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드릴 자신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대략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복습한다 하는 막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조선의 왕들의 이름은 태정, 태세, 문단세에서 이렇게 27분의 임금들의 어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은 아니죠. 묘호입니다. 묘호. 묘호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27분 중에서 조로 끝나는 분이 있고, 종으로 끝나는 분이 있고, 이제 군으로 끝나는 분이 두 분이다. 조 7명, 종 18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로 끝나는 분은 세조, 그렇죠? 세조가 있고, 그리고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가 있다. 그리고 군은 물론 이제 연산군이다, 광해군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조로 시작하는 것은 원래 중국의 어떤 어떤 법칙이랄까요? 막 그렇게 원칙에 보면 시조, 창업을 한 왕만 조를 붙이는데, 이렇게 조가 이렇게 여러 분이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막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그 들어가기 전에 묘호와 시호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라도 원래 이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종 임금은 도다, 이도. 그리고 정조는 이산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것 말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붙는 것이 묘호와 시호가 있다. 자, 묘라는 것은 이것은 사당을 얘기합니다. 네, 사당을 얘기함으로 왕들의 사당이라 하면 종묘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 신의를 올린다, 그때 붙이는 이름이 묘호다는 것이에요.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태조다, 태종이다, 세종이다, 이런 것은 그분들의 생전에는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후대 왕들이, 다음 왕들이 주로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묘호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 치면 조선의 어떤 종묘에 신의를 올릴 때 하는 것이다. 자, 이 묘자를 보면 사실은 안에 아침조자가 있죠. 아침조가 있고, 그리고 집음자가 있습니다. 집이다, 어떤 건물이다, 사당을 얘기한다, 결국 종묘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아침조가 들어갔느냐 하면, 글쎄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조례를 했다, 임금들이 어떤 재정이 좀 분리되기 전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아침마다 그 윗대에 대해서 어떤 예를 했다, 그래서 아침에 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련을 하고 하는 막 그런 것, 장소가 사당이 됐다. 결국 나중에 이것은 이제 종묘가 된다, 그래서 사당묘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묘, 그렇죠? 조선의 왕들의 신의를 모신 종묘가 있고, 문묘도 있죠. 문은 이제 공자님을 모신 사당이 문묘다. 서울에 가면 동대문 쪽에 보면 동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관왕묘라고도 하죠. 관우를 모시는 그런 사당이다. 그래서 사당묘다. 어쨌든 그 묘에 올리는 이름이 묘호다는 것이죠. 자, 시호는 어떤 것이냐? 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호신데, 자, 이것은 현신, 아주 어진 신하나, 또는 유현, 어떤 높은 학자들, 유학자들이 죽은 뒤에 그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임금이 추정하던 이름이다. 시호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신하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선왕, 먼저 돌아가신 선왕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이다. 임금에게도 시호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임금들은 묘호가 있고 시호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시호를 할때 시자는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은 위에 보면 이 어조사의 헷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런 명을 붙이면 작은 쟁반 헷자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시호라는 그런 글자로 쓰인다. 이것을 외우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정도로 우선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묘호와 시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4대 임금이 세종 임금입니다. 세종대왕은 묘호가 세종이에요. 세종. 시호는 뭐 이렇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이다. 뒤에는 이제 대왕이 다 붙습니다. 모든 시호에는. 시호에도 이제 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대는 예를 들어서 세조 임금이다. 세조는 묘호가 세조다. 시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있다. 그럼 이렇게 시호를 따질 때는 기본 형식이 있다. 네. 그리고 묘호도 그렇지만 묘호는 두 자로 돼 있다. 두 자. 그렇죠? 무슨 조다, 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에는 명나라 시호가 두 자가 있다. 명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준 시호가 두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선에서 붙인 시호가 8자다, 기본이. 8자 이상이다. 예, 그럼 최소한 이제 10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대왕이 붙는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얘기할 때는 세종,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이다. 물론 이게 어떤 글자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생전에 공덕이나 업적을 보고 이제 글자를 가지겠죠. 한자가 다 뜻이 있으므로. 이렇게 묘호와 시호가 이렇게 어쨌든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따지는 묘호에는 조와 종이 있다. 그리고 군이 있다. 네, 글자 그대로 살펴보면 조는 할아버지 조입니다. 시조다 할때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는 부일시다. 이것은 제사를 지낸다. 신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자, 할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손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모셔야 되는 분들이다. 그래서 부일시가 들어갔다. 이것은 뭐냐 하면 또 찾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석의 모양이다. 아, 그리고 또는 위패의 모양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라는 글자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이 비석이나 위패를 가리키는데 또 차, 또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일시를 합쳐서 이제 할아버지 조, 이렇게 신의를 모시고 제사 지는 할아버지다, 시조다. 그런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종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마루종이라고 합니다. 마루는 뭐냐면 대청마루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에 가장 위에 또는 산의 가장 위에 어떤 등승이 같은 걸, 그것을 마루라고 한다.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한다는 그런 뜻의 마루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 다음의 조상을 또 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으뜸을 뜻한다. 자, 산마루다 하면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그래서 으뜸을 뜻하는 그런 으뜸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에서도 그렇고 정비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대군이라 했고, 그리고 정비가 아닌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들은 일반적으로 군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특히 광해군과 연산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묘역 없이 군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군이란 글자는 물론 임금군입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뜻으로도 쓰입니다. 제군 할 때는 어떤, 윗사람이 아래 학생들에게 부를 때도 제군이라는 그런 말을 듣듯이 군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임금이다. 왜 그러냐면 이 윤자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이렇게 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글자는 손을 뜻한다. 손을 뜻하는 글자에 손에 뭔가 짝대기를 가지고 있다. 지휘봉을 가지고 있다. 어떤 다스리는 지휘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명령을 한다 이것이요. 다스리는 어떤 지휘봉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어쨌든 글자는 조와 종과 군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다는 것을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와 종과 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와 종을 합친 조종이란 말도 별도의 낱말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시조가 되는 조상을 조종이라고 한다. 둘다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임금의 조상을 특별히 조와 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임금들마다 어떤 묘호로서 조 또는 종을 붙였기 때문에 임금의 조상을 조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대의 군주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됐다. 결국 막 임금의 조상되는 임금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임금의 시조와 중흥의 조다. 조라는 것은 임금의 시조다. 시조는 창업한 분이다. 거기에는 조고 중흥의 조. 중흥의 조라는 것은 중간에 일어나는 막 그런 것을 이제 조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종이라는 것은 임금의 시조와 중흥의 조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 당나라대 이전에 역대 임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대가 아니라 당대. 그 시대에 바로 앞에 임금들을 합쳐서 조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왕조 시대에는 상당히 이 말이 많이 쓰였겠죠. 그래서 제가 조선 왕조 실록을 검색해 보니까 조종이라는 것을 한자로 넣어 보니까 8,000번이 넘습니다. 굉장히 이제 왕조음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 자, 조종이라는 것은 별도의 낱말로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조와 종을 따졌는데 조는
조상이다, 선조다,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크게 뭉뚱그려서 사업이나 종파의 창시자도 이제 조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숭상받는 사람을 또 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 할 때는 원래 조는 창업한 왕에게만 붙이고 종은 그 다음에는 다 종을 붙인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보면 태조 왕건만 조고 나머지는 다 종입니다. 물론 원나라에 복속된 이후에는 이제 무슨 충자를 붙여서 충 무슨 왕,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신라에는 물론 조종 중에 종밖에 없습니다. 태종 무열왕 한 사람만 종이고 나머지는 무슨 왕, 무슨 왕,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와 종을 다 붙였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와 종의 기준이 무엇이냐? 누구를 조로 하고 누구를 종으로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조는 일대 창업의 왕만 조하고 나머지는 다 종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시대에는 조가 7명이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조종을 어떻게 붙이느냐? 나름대로 기준을 보면 조공 종덕이다. 네. 공이 있는 사람은 공이 있는 임금은 조라고 하고 덕이 있는 임금은 종이라고 한다. 네. 공이 있는 임금을 조, 덕이 있는 임금을 종이라고 한다. 이것이 큰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왈조다. 공이 있으면 조고 유덕왈종이다. 아, 막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뭐 얘기로는 창업지군칭조다. 창업을 한 임금은 조라고 한다. 그리고 계체지군칭종이라. 네. 계체라는 것은 어떤 임금의 뒤를 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임금이 자기가 시작을 하지 않고 계속 이은 임금들은 종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걸 보면 입승왈조다. 입승을 한 분은 조라고 하고 계승을 한 분은 종이라고 한다. 계승이라는 것은 앞에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아들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종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왕의 후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을 세웠다. 그것은 데려와서 계승을 한 그런 분은 이제 조라고 한다. 막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서 조선의 조종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막 이런 일종의 막 기준이랄까, 막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자, 조선시대 기본적으로는 종이다. 그러면 조는 어떤 분이 붙였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태조는 물론 태조 이성계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대, 14대 막 이렇게 쭉 다른 여섯 분들은 왜 조를 붙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좀막 정변이 있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세조는 역시 단종이 조카이지 않습니까? 조카를 어떻게 폐해시키고 왕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난도 있었고, 이래서 잘 평정을 했다 해서 세조의 아들이 이제 예종이 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조로 해야 된다 해서 억지를 세워서 이제 세조가 됐다. 선조 임금은 역시 이제 임진왜란이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선조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원래는 선종이었다. 선종으로 했는데 선조로 해야 된다고 좀 억지를 세워서 선종으로 하려다가 선조가 됐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대 인조. 예, 인조 때는 물론 병자호란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효종이 인종으로 해야 되는데 인조로 이렇게 했다.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병난을 어쨌든 극복을 했다. 막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조와 정조, 그리고 순조는 원래 영종이었다. 또 정종이었다. 그리고 순종이었다. 이것이 이제 조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후기로 올수록 조가 종보다 낫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조 임금은 원래 영종이었는데 고종 때 와서 이렇게 조로 바꿔줬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정조도 정종 임금인데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고 광무 때 그때 정조로 바꿨다. 이렇게 되고 순조 임금도 순종이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철종 시대에 이렇게 또 순조로 바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조종을 따지게 보면 상당히 원칙이 없고
좀 원칙에 좀 어그러진다거나 조금 억지로 한막 그런 면들이 있다.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많이 바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묘호가 없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연산군과 광해군은 묘호가 없습니다. 묘호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종묘에 이렇게 올려지질 못한다. 배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그 당시에는 임금일 당시에는 어떻게 부르지 않습니다. 주상전하, 뭐 검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겠죠. 그러다가 폐위 후에 이제 묘호를 받아야 되는데 묘호가 없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폐위 이후에 군이라는 것을 받았다. 연산군이라고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사실은 왕자 때 이미 군을 보훈군을 받았죠. 그 왕자 시절에 받은 것을 그대로 묘호 대신에 광해군이라고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조선 왕조실록에는 실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기라고 씁니다. 연산군 일기다. 광해군 일기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일기라고 하는 것은 단종도 원래는 처음에는 노상군이 되었다. 노상군이 되었는데 나중에 숙종 때 이렇게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종도 원래는 노상군 일기였다. 노상군 일기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개수를 했다 할까요? 단종실록으로 됐지만 뭐 내용에는 이렇게 바꾸지 않고 타이틀은 이제 실록이 됐다. 일기가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묘호가 없다. 그리고 묘호가 없었던 왕인데 나중에 묘호가 생긴 왕이 정종과 2대 정종과 6대 이제 단종이다. 단종은 이제 노상군에서 이렇게 숙종 때 단종이라는 묘호를 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묘호를 받았다는 것은 종묘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정종도 사실 원래 이제 공정왕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공정왕으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묘호가 없어서 저기로 올라가질 못했다. 정묘에. 네. 그래서 숙종 임금 때 결국 정종 사후 약 260년 정도 지난 숙종 때 비로소 정종이 됐다. 이런 조선의 어떤 왕들의 조종에 대해서는 스토리들이 숨은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고 하나하나 따져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또 많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묘호와 시호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선의 조종이라는 것이 원칙을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 군이란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렇게 종묘에 배양되지 못하는 막 그런 군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